안녕하세요. 아이좋아, 아이좋아. 예, 이인식 원장입니다. 백내장을 방치하면 이것이 나빠진다? 이것이 위험하다? 백내장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오는, 나이가 들면서 60대는 60%, 70대는 70%, 80대는 80% 벗어날 수 없는, 누구한테나 오는 게 이 백내장인데요. 백내장이 방치되는 경우가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내장이라는 거 이렇게 흰머리가 조금씩 생기듯이 조금씩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건 내가 백내장이 생겼구나 하고 인지하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 드물거든요.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빠진 시력에 적응을 하면서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수능을 하면서 그래서 실제 백내장은 꽤 진행이 됐는데도 아, 나는 아직 별 불편이 없다 그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백내장을 진행을 하면서 요 시기에 진행하는 두 가지 큰 질환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울증입니다. 왜냐하면 백내장이 시작하고 노안이 시작하는 그 시기가 40대, 50대 남녀를 불문하고 갱년기가 오는 시절입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폐경 이후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호르몬도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서적인 변화도 일어나는데 그 정서적인 변화의 큰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근데 이 갱년기 우울증을 촉발시키거나 이것을 심화시키는 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뭐 40대, 50대 지금 아주 열심히 일하는 시기고요. 일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업무는 컴퓨터도 봐야 되고 핸드폰도 봐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근데 책이 안 보이기 시작해 책을 멀리하고 컴퓨터 잘 안 보이기 시작해 오래 보면 머리 아파 컴퓨터 멀리하고 그러면 하던 일을 못하고 내가 이제 약간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느끼는 바로 첫 신호가 눈에서 오거든요. 그게 바로 노안 백내장입니다. 우울증이랑 이 백내장의 변화는 반드시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예. 주변 가족분들 중에서 치매가 있으신 분들 처음에 아 이게 혹시 치매가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아 이제 아주 초기 치매입니다 했을 적에 병원에서 만약에 권유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들도 있을 거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치매 예방의 1번은 작은 활자를 계속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라 그러거든요. 책을 읽으라 그러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활자를 내가 머리로 해독을 하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어느 정도 진행을 늦출 수 있는데 문제는 책을 읽고 싶어도 책 글씨가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돋보기 끼고 보면 되는데 돋보기 끼고 뭐 1, 2분, 2, 3분이야 보는데 이제 몇 분 이렇게 1, 20분 보고 있으면 점점 머리는 아파오고 힘들고 네, 그래서 책을 못 읽게 됩니다. 뭐 이런 종류의 연구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한 군을 조사를 해보면 백내장 수술 전에 인지 능력하고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의 인지 능력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에 이제 깨끗한 시력으로 책도 읽고 뭐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 능력이 증가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시간대에서 한 연구를 보면 한 650명을 하면 시력이 좋은 군과 시력이 나쁜 군을 비교를 해봐서 치매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무려 65%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잘 보이는 군은 그만큼 치매의 위험성이 조금 적어지는 거고요. 눈이 안 좋은 군은 그만큼 치매가 빨리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된다. 적절한 시기에 어느 시기에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갱년기 우울증, 60대, 70대 치매 사회활동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내장, 노안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일찍 판단을 하시고 진단을 받으시고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상태를 확인하셔서 개선할 시기에 개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이 노안과 백내장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신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 이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제 좀 볼 것만 보시고 쉬엄쉬엄 지내셔라 하는 사실은 자연의 섭리인데요. 근데 이 자연의 섭리와 현재 우리가 사는 실생활과는 사실은 좀 괴리가 있습니다. 옛날에야 40, 50 넘어가면 이제 슬슬 뭐 그렇게 쉬엄쉬엄 일해도 되는 시기였지만 이제는 그런가요? 예, 40, 50, 60대 인생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예, 그 시기를 예전처럼 그냥 쉬엄쉬엄 볼 것만 보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을 때 예,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